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입니다.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,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직무급 도입기관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. 또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한편 정부는 16년 만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ESG 개선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.